홍대 양리에서 일하고 있는 고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크게 가져야 되니까 금상? 네, 금상? 옆에 그 판넬 세워주시면 돼요. 이거요? 네. 네. 아, 야, 와. 네, 와. 아, 이거 다 제 거였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좋네. 물질 만능주의죠. 세상에 대한 뭐 욕심보다는 그냥 저희가 아트워크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자기 이런 작품 같은 거 발표할 수 있게 이런 무대 만들어준 헤어그라피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보다는 어차피 매번 꾸준히 하는 거니까 네,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간 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터 그레이가 그 선생님이 좀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또 계시니까 최소 누구보다는 양리 원장님보다 양리 원장님 따라가려면 15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양리 원장님 15년. 네, 15년이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데? 생활? 예, 네, 그냥 포토워크는 그냥 맨날 자고 먹고 찍고 자고 먹고 찍고 이래서 네, 생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갖고 하면 되나? 네. 네.